좀 마음이 짠한 게 지금은 좀 너무 팍팍한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남친구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에서 뺐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 멋지다. 아니, 우리 그 지금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학점은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아, 좋다, 날씨. 이제 뭐 하지? 누굴 만나볼까, 오늘?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학을 했잖아. 아무래도 확실히 활기찬 게 느껴져. 1학기 때는 봄이라서 그런 게 느껴지고, 2학기 때는 학생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학교 오니까. 뭐, 동성로, 또 여러 군데 많이 가봤잖아, 우리가. 가봤어도 확실히 학교는 못 따라가. 그 젊음의 에너지는. 그지?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학교 다닐 때 추석 앞두고 약간 어땠을지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 같아.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추석 끝나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더 놀고 잠깐 일주일이나 뭐 3, 4일 동안 헤어지는 건데도 그게 너무 아쉬워서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 지금도 약간 이제 우리가 방송 촬영 당일은 추석 앞이니까 오늘 금요일 오후라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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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커플이 아니죠? 네. 정말 딱 봐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정이라고는 일도 없이 이렇게 서로 묵묵히 갈 길을 가던데 뭐예요, 그럼 동기예요? 과군 같은 반이라서. 반? 네. 같은 과? 네. 같은 과인데 이제 분반이 있는데. 아, 학부생이 워낙 많으면 반을 나누고. 네네네. 두 분 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집이요. 둘 다 집. 금요일이고 수업 끝났고. 네. 대학생의 금요일은 정말 뜨겁잖아요. 뭐 할 생각이에요, 주말에? 지금 넷플릭스 볼 생각이에요. 어, 뭐요? 킹덤랜드.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술 먹고 이제 하루 종일 자야죠. 술 요새 많이 먹나요? 개학하고 몇 학년이에요? 저 1학년. 와, 신입생이구나. 지금 신입생이잖아. 네. 1학년 1학기 마쳤고. 네. 이제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네. 그러면 학교 생활 목표가 뭐예요? 학점 잘 받고. 학점 잘 받기. 요즘 신입생들은 이렇다니까. 저 때만 해도 뭐 1학년 때는 쌍권총 차야지. 쌍권총이 F거든. 노는 데 되게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약간 신경 쓰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요. 저는 또 학점을 대차게 말아먹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해야죠. 저 오늘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요.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 안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뤘나 그 목표들을. 어때, 올 초 목표가 뭐였어요? 저 뭐 운전면허 따고. 아, 귀엽다. 풋풋하다 진짜. 살 빼고. 뺄 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빼긴 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따고. 살도 빼고? 네,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그 두 개? 크게로 이제 학점 잘 받는. 학점도 잘 받았죠? 조금. 몇 점이에요? 4학점. 4.0? 네. 진짜 멋지다. 뭐야? 우리 친구는 올 초 목표가 뭐였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사귀는 거. 올 초 목표가 친구 많이 사귀기였어요? 좀 멋지다. 학점 잘 받기, 이것도 되게 목표를 세워서 이룬 것도 되게 멋있는데 올 한 해 목표가 친구 많이 사귀기.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이런 목표를. 평소에 친구 되게 없었던 거지? 아, 이거... 네, 없었어요. 맞아. 친구도 친구고 선배들도 많이 사귀면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사귀는 게 저... 그래서 이뤘어요? 네,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자, 이제 제가 상품을 드릴 건데요. 밸런스 게임을 내줄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뭔지 알겠죠? 네. 우리 남자분 먼저? 10학점 듣고 6학년 다니기, 23학점 듣고 조기 졸업하기. 하나, 둘, 셋. 10학, 어, 나 10학점. 저도. 야, 아니잖아. 23학점. 뭐야, 너? 탈락. 자, 우리 여성분. 나 CC하고 C학점 받기, CC 안 하고 A뿔 받기. 하나, 둘, 셋. C. CC 안 하고. 아, 틀렸습니다. 아쉽네요. 아쉽네요. 금요일 잘 보내시고. 네.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도서관이요. 도서관? 지금 1학년이죠? 3학년.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앳돼 보여가지고. 아, 3학년이면 금요일 이 시간에 도서관 가야죠. 그늘로 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부 3학년. 혹시 화공과 과 건물이 여기 있어요? 저기 안쪽으로. 왜냐면 좀 전에 만난 친구들도 우리 화공과 친구들이었거든요, 1학년. 아, 그 또 우리 화공과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근데 친구죠? 안녕하세요. 같이 화공과 친구예요? 네. 3학년? 네, 3학년. 지금 어디 가요? 저 지금 치과. 치과요? 네네. 왜 치아 왜요? 아, 그 사랑니 보고. 우리 3학년이면 이제 졸업하고 어디 쪽으로 가요, 화공과면? 저희 전공이 4개로 나뉘는데 화공 시스템 전공이어서 석유 공정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요. 뭐 S5일, 그러니까 모5일 쪽으로 가면 좋죠. 아, 그쪽으로도 빠지는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영남대 와서 우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올 한 해 얼마나 나의 목표를 이뤘나 이걸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있다면? 20살 딱 되고 면허를 안 땄어가지고 올해 땄거든요. 아, 땄어요.
그게 목표였구나. 운전면허 따는 거 또. 기사 시험을 칠 수가 있어가지고 3학년이면은. 네네. 어떤 기사죠? 간단하게 위험물 산업 기사 많이들 따고. 전혀 모르겠네요. 그 자격증 지금 땄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올해 끝나가지고 내년 초에 치려고요. 친구 내년 계획 말고 올해 계획. 올해? 저도 아까 친구가 말했던 위험물 산업 기사 자격증 따는 거랑 그리고 어학 성적 만드는 게 이번 연도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이뤘나요? 기사 자격증은 필기까지 붙고 실기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학은 제가 원하는 점수 때까지 안 나와서 한 번 더 해봐야 돼. 계속 이제 하면 나오겠죠 점수가. 네. 목표 점수가 있다면? 750에서 800 이 정도로. 뭐가 제일 어려운데요 하면서? 저는 어학보다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실기를 한번 봤었는데 떨어졌거든요. 허수령으로 작성하는 거라 가지고 그 실기 자격증 따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짠한 게 지금은 좀 너무 팍팍한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남친구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에서 뺐군요. 남친구 있어요? 네.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 해서 뜻이 통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팀플을 한다면 나 혼자 능력자인 팀에서, 나 혼자 바보인 팀에서. 하나 둘 셋. 능력자. 바보? 바보인 팀에서? 제가 혼자 능력자면은 힘들어요 일단. 차를 버스 타는 게. 다른 조원들이 막 무시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학점 받고 안 볼 사람들이니까 학점이 중요.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친구. 1억 받고 지배반 입기, 1,000만 원 받고 유럽 여행. 하나 둘 셋. 1억. 친구야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알고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가 유럽가 먹는 거라. 멋지다 사실 이게 맞는데. 그리고 1억 받아봤자 집에만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배달 음식만 이만큼 시켜 먹겠네 뭐. 네. 그죠?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 칩보 취업 보객이라고 그러죠. 안녕. 네. 잘 가. 안녕.